물체의 상이 망막 앞쪽에 배치는 근시. 먼 거리에 있는 물체를 보기 어려운 게 특징입니다.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8명꼴로 근시인데요. 초등학생의 근시 유병률도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탓에 거의 실내에서 하루를 보낸다는 아이입니다. 스마트폰 삼매경인데요. 이렇게 가까운 곳만 주시하는 근거리 작업은 근시의 진행을 앞당깁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실내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과도한 근거리 작업은 아이들 근시 진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 사용은 하루 1시간 이하로 줄이고 스마트폰을 볼 때 40cm 정도 떨어져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밝은 낮의 햇빛이 근시 진행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하루 1시간 낮에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의 눈이 나빠지는 원인은 대부분 근시입니다. 안경을 끼면 시력이 더 나빠진다고 오해하거나 외모가 망가질까 봐 렌즈를 고집하는 아이들도 많은데요. 근시라는 질환 자체가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같이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평균적으로 여자아이들의 경우 만 13세, 남자아이들의 경우 만 16세 이후부터는 근시 진행이 느려지고 성장이 완성되는 20세 이후부터는 근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경을 써서 눈이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시로 시력이 떨어져 생활에 불편한 경우는 안경을 씌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시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부모 모두 근시면 자녀에게 근시가 생길 확률은 4.4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안과 검진 몇 살 때부터 필요할까요? 아이들의 시력 발달은 만 8세경에 완성됩니다. 원시, 난시, 근시와 같은 굴절 이상으로 아이들의 시력 발달에 이상이 생기는 약시의 경우 만 8세 이전에 교정하지 않으면 평생 시력 저하로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4세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안과에서 정기적인 시력 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시력 발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시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WHO는 근시를 엄연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방치하면 각종 망막질환과 녹내장, 백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건강365였습니다.